멈췄다는 건 꽤 오래전에 알았는데 이제야 왔다. 시계약 바꾸러 가야지. 몇 개월 동안 생각만 하다 드디어 왔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생각보다 너무 금방 끝났다. 약간의 허무함. 이게 뭐라고 그렇게 질질 끌었나 싶기도 하고 여태까지 미룬 게으름이 한심하기도 했다. 다시 현재에 맞춰진 시계는 째깍 째깍.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세상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늘이 멈춰있는 동안 몇십 번의 낮과 밤이 지났고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 상관없다는 듯, 알 바 아니라는 듯, 오직 지금을 위해 충실히 째깍 째깍. 나도 그래야 했다. 나만 놔두고 움직이는 세상의 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야 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로는 흘려도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고스란히 담아두는 바람에 지금도 난 여전히 한번 멈춰선 자리에 머물러 있다. 나만 빼고 모두가 오늘을 산다. 나만 어제보다 더 먼 과거 어딘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나만 사람들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다른 이들의 지금에 예민했던 그때의 나는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지금을 놓치고 또 놓쳤다.
나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였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현재를 누구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멈춰선 자리에 발목이 묶이면 그 기회를 자꾸 놓치고 또 놓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곧 뭔가 나의 현실에 대한 게으름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요 어떤 오늘을 살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멈췄던 시계바늘이 약을 갈아 끼운 시점부터 다시 현재를 바로 살아가듯이 우리 마음도 새롭게 다잡으면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잡으면 그때부터는 누구보다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분명히 그러니까요. 멈춰 계시다면 지금 당장 약을 갈아 끼우세요, 여러분. 아셨죠? 네, 지금 당장.